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all that의 뜻으로 쓰여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 역할을 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hat I now really need, 지금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is a short break for coffee, 커피를 마실 짧은 휴식 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또는 심지어 all that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인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은 is only this small water bottle, 이 작은 물병일 뿐이다. 이때 what, 뭐뭐인 것,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She does not understand what he's talking about. 그녀는 그 남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what he's talking about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예시문입니다. What you need to do, 당신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is to walk away from him, 그 남자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이다. 이때 what은 뭐뭐인 것, what you need to do,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란 뜻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what이나 all that이나 one of the things로 시작할 경우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to 부정사의 to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